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수관계 육효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수관계 육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중수관계의 전체적인 그런 괴사 그리고 단사, 대상사를 복습을 하고 육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수관계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수관계는 이게 학계죠. 아래도 물입니다. 위도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라 이 물이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할 중자 물수자를 쓰고 구덩이 감자를 써서 그래서 중수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의 은택이라는 뜻도 있고 험난하다는 뜻도 있는데 중수관계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험냐라고 자 그 설계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험할 험자를 써서 험난함을 얘기합니다. 험난함을 얘기하는데 위에도 험난함이 있고 아래도 험난함이 있어서 험난함이 거듭했다는 거죠. 험난함이 거듭해 있고 두 번째 자 괴상으로 보더라도 험난함이 거듭해 있는 걸 나타내고 있고 육효로 보면은 여기 있는 구이가 군자고 양입니다. 여기 있는 구오는 성인이고 양이죠. 그리고 구오가 충을 얻었고 구이가 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이 군자와 구오 군자가 엄 두 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섭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래 학계도 위 아래가 전부 엄이라 구이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험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 전체로 보더라도 또 개의의 뜻으로 보더라도 험난함에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효로 보더라도 험난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험난함이 거듭해 있어서 험난함에 빠져 있는 이때 이 험난함을 벗어나기 위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수관계입니다. 괴상으로 가지고 우선 전체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가 성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군자의 자리죠. 그래서 비록 험난함 속에 빠져 있고 구덩이 속에 빠져 있지만 자 중을 얻었고 강건한 구이와 강건한 구호 성인과 군자 지도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성인과 군자 지도에 믿음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빠져나와라.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험난한 앞에 주저앉으면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지도, 성인 군자 지도를 믿고 과단성 있게 벗어나라고. 벗어날 뿐 아니라 이따 단사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험난함을 활용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느냐? 험난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활용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수관계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중수관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수관계 괴사입니다. 석감은 유부하야. 익힐 섭자인데 거듭할 섭자로 읽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감자입니다. 험난함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덩이가 거듭하고 험난함이 거듭한 겁니다. 구덩이가 거듭하고 험난함이 거듭함은 유부하야 있을 유자 밑불 붙자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야 이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대각계 공부할 때 자 강가 이중 손이 열행이라는 공자 단사를 읽었습니다. 하늘이 지나칠 수 있다고 하늘이 지나쳐도 시험에 들지 말고 중도에 대해서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부하야 유심형이니 오로지 유자 마음심자 형통할 형자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이라 형통함이니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머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마음이면 형통함이니 행유상이리라 행하면 숭상함이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저 중수관계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상을 보고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험난함 속에 빠져 있지만 거듭된 험난함 속에 빠져 있지만은 자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구덩이 속을 빠져나오라는 거죠. 과단성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숭상함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숭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개상의 내용과 괴사의 내용이 딱 맞게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사의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괴상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면서 읽어내시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괴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행유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석감은 어떤 뜻이고 유부는 어떤 뜻이고 유시명은 어떤 뜻이고 행유상은 어떤 뜻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사 아닙니까? 그래서 단사에서 석감의 뜻을 먼저 설명을 해가지고 석감은 중엄야이니 거듭할 중자 험할 험자입니다. 자 험함이 거듭함이니 수류이 불령하며 물수자 허를유자입니다. 허르는 물은 그 말이죠. 흐르는 물은 불령하며 차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흐르는 물과 지수, 머물고 있는 물, 연못에 들어있는 물은 연못이 뚝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연못의 물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관계에서 말하는 물이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를 유자, 물수자, 유수입니다. 유수는 차지 않는 것이죠. 쉼없이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쉼없이 흘러내리면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류이 불영하며 험행이 불실기신이니 험한 대를 행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음이니 아니불자 이르실자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음이니 유심형은 이런 것이 오로지 그 마음이면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뜻이겠죠. 흐르는 물은 차지 않고 험한 데를 행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괴사에서 말하는 있을유자 밑불부자 유부를 보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니 오로지 그 믿음의 마음이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내이 강중야
일세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수류이 불영, 행음이 불실 귀신이라는 것은 유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심형은 매이 강중야 일세오. 계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강중으로서 이오라는 말은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엄입니다. 엄이라서 엄의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자 유지 않습니까? 강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 강자죠. 자 그래서 양을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굳셀 강자로 표현을 하고 강인 구이와 구오는 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강중입니다. 강이 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강이 중을 얻은 것이 구이와 구호입니다. 비록 구덩이 속에 빠져 있지만 성인 분자 지도로 강건하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강건하게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심형은 내이 강중야요. 이에 강중으로서 이요. 그 강중이라는 말이 자 구이와 구오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유상은 구오의 성인지도, 구이의 군자지도, 성인군자지도로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다는 것은 왕유공야다. 가면 공공자라는 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역에서 공공자는 성인지도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지도를 실천함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성인군자지도를 실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유상이다. 성인군자지도를 가지고 믿고 과단성 있게 행하면 바로 숭상함이 있게 된다는 뜻은 나아가서 실천함이 있기 때문에 숭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구절은 석감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부와 유심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구절은 행유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구절은 공자께서 결론식으로 붙여놓은 글입니다. 자, 천엄은 하늘의 험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천둥, 우레, 비, 바람 이런 것이 하늘의 험함이겠죠. 그래서 천험은 불가성야이요 가히 오를 수 없음이요. 지험은 땅의 험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산천군흥야이니 그래서 높은 산, 큰 천, 높은 언덕과 능선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땅의 험난함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공이 설엄하야 완공이라는 건 구호 성인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사 저 계급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험난함을 베풀어 가지고 하늘의 험난함 같이 보이지 않는 험난함도 있고 땅의 험난함처럼 보이는 험난함도 있다. 그래서 완공은 설엄하야 각종 법령이나 제도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험난함이 되겠죠. 그리고 성벽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험난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형의 험난함과 유형의 험난함을 베풀어 가지고 이수기국하나니 이로써 지킬 숫자죠.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나니. 이 얘기는 험난함 앞에 주저하지 말고 또 주저앉지 말고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행유상을 해가지고 저 숭상을 갖다가 있게 하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험난함을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까지 활용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순히 험담함을 벗어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험지시용 대이제라. 그래서 그 험한 때의 자, 그 썸이, 그 시성을 썸이 참 크구나. 그래서 벗어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 그 때의 시성이 참 크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험난함 앞에 좌절하지 말고 성인 지도를 믿고 그 성인 지도를 실천하면서 험난함을 나라를 지키는 데까지 활용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중수관계를 공부하고 자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상활 수천지 석감이니 그래서 물수자에다가 거듭할 천자입니다. 이를 짓자죠. 물이 거듭해서 이런 것이 거듭할 섭자 구덩이 감자 석감이니 험난함이 거듭한 것이니 계사와 단사에서 읽은 내용을 읽고 군자 이하야 군자는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상득행하고 자 항상 득행을 덕을 행하고 자 항상 덕을 갖다가 행하고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 유부 행유상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교사 하나니라 자 거듭할 섭자 가르칠 교자 일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거듭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교화시키는 일을 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듯이 저 가르치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교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벗어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육효사를 갖다가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육효사의 내용을 읽어낼 때는 충수관계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갖다가 읽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요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를 빠뜨린 구덩이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아래 구덩이죠, 이렇게. 여기 위도 아래 구덩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덩이고, 저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에 지금 구2가 있고, 구5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이와 구오를 구덩이 속에 빠뜨린 첫 번째인 초육입니다. 자, 그래서 중수관계의 첫 단계죠.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험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관계의 초요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감에 이부감담이니 흉하니라 상활 석감 입감은 실도이라 흉냐이니라 초육은 거듭할 섭자 구덩이 감자 구덩이가 거듭했습니다. 구덩이가 거듭해서 나아가면 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나아가면 흉하게 됩니다. 나아가면 흉하게 되는데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나아가게 된다면
이 구덩이 안에 빠지고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이래서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와야지 나이도 어리고 자리가 바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석감에 이부감담이니, 그래서 드립자, 구덩이 감자, 구덩이 속에 작은 구덩이 담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속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하니라. 성인 지도를 믿고 따라야지, 행류상해야지 숭상함이 있게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면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상활. 석감 입감은, 그래서 거듭, 자, 구덩이가 거듭해서 드립자 구덩이 감자입니다. 구덩이가 거듭했는데 앞으로 가도 빠지고 뒤로 가도 빠집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잠룡 물룡이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이면 구덩이 속에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감담을 간단하게 입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감 입감은 실도이라 흉야인이라. 그래서 구덩이가 거듭했는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를 잃음이라 흉하니라.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도를 잃은 거죠. 성인 지도를 잃었습니다. 주역 개사편에서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기라고 이름은 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수관계 초요하고 수택 절개 초요하고 협연의 관계로 그 뜻이 서로 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64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연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수택 절개를 공부할 때 시간을 조금 내서 수택 절개에, 자, 불출 문정이면 흉하니라. 그래서 뜰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뜰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 중수관계 초요에 있습니다. 뜰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가면 이부감담이니 흉하니라. 구덩이 속에 구덩이로 들어가서 흉하게 된다. 주역 64개는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은 저 꼭 필요한 부분에 가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호로 왔습니다. 2호는 구인은 감에 유험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상활 구소득은 미출 중야이니라. 구인은, 잠시 계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현재 구의를 저희들이 읽습니다. 구의 효사를 공부를 합니다만 구의하고 여기 있는 구호의 강중, 덕중, 그래서 성인과 군자 지도에 대한 유부, 믿음을 가지고 행유상,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고 험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을 얻은 강중의 두 개 중에 두 번째인 구의 군자에 대한 얘기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구의 효사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구의 효사를 읽겠습니다. 자, 감에, 뭐 구덩이 감자인데 구덩이에 또는 험난함에 어느 쪽도 해석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유험 하나. 왜 저는 구덩이로 읽었느냐. 뒤에 있을 유자 험난할 험자가 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덩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험난함이 있다라고 하나. 구할 구자입니다. 구하면 자 적을 소자 얻을 덕자 조금 얻는다 하리라. 험난함 속에서 구하면 자 조금 얻는다. 왜 조금 얻는다고 했겠습니까? 구인은 현재 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험난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을 얻었지만 크게 얻지는 못하지만 조금 얻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상활 구소득은 구하면 조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출중야이니라. 아닐 밀자 날출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조금 얻게 된 것도 왜 조금 얻게 됐느냐. 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단사에서 얘기한 유부 그 유부란 구의와 구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유심형 오로지 그 마음이라야 형통할 때 그 마음도 구의와 구호의 마음입니다. 행유상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다라고 할 때 성인군자지도 구의와 구호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단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 저 간단하게 되새겨 봤습니다. 그 중에 이요입니다. 구이요입니다. 중을 얻은 구이요 강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함은 조금 얻는다고 하는 것은 험난함 속에 빠져 있어서 얻을 수가 없는데 구하면 조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3요로 왔습니다. 6.3은 내지에 간감하며 험에 차침하야 이부감담하니 물용이니라. 상활 내지 간감은 종무공야이니라. 6.3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64계를 공부를 해가지고 중천검계서부터 오늘 29번째 계인 중수강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29개 공부를 하면서 사묘는 개사 하편 구장에 흉이 많은 효다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흉이 많은 효냐? 소인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성인군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초요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부 감담했습니다. 구덩이 속의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흉해졌습니다. 구의를 구덩이에 빠뜨린 또 하나가 육삼입니다. 내지 간감에 그래서 올래자에 갈지자인데 저 갈지자가 동사일 때는 행할 행자입니다. 그래서 오고 감에 오고 행함에 오고 감에 감감하며 자 구덩이 감자 구덩이 감자입니다. 오고 감에 구덩이가 두 개라는 거죠. 구덩이고 구덩이하며 구덩이라 험난하며 이렇게 동어반복을 피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고 감에 앞으로 가도 구덩이에 빠지고 뒤로 가도 빠지는 진퇴양난이 내지 강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오고 감에 오고 가는데 구덩이고 구덩이입니다. 구덩이고 구덩이입니다. 이것이 내지강감입니다. 자, 그래서 내지강감하며 험에 내지강감하며 험난함에 또짜짜 벽에 침자입니다. 또한 벽에 하야 벽에 벽에 침자가 나무 목변입니다. 주역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도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도 신도를 보고 말합니다. 조금 유추 해석을 하자면 목도로 만든 벽에를 베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인 지도에 의지하라는 뜻이죠. 목도를 베고 쉬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가도 빠지고 뒤로 가도 빠지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벽에를 베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과 자각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유부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에 차침하야, 자, 또 벽에 하야. 그래서 벽에 한다는 것은 바로 의지한다는 뜻이고, 의지를 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부 감담하니, 들어가면 구덩이 속의 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하니 물용하니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거기 쉬어라는 뜻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성인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또 성인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과단성 있게 행동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내지 강감은 오고감의 험난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종무공야이니라. 끝내 없을 묻자 공공자입니다. 끝내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구덩이고 뒤로 가도 구덩입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만든 벽에를 갖다가 의지하고 거기 머물러라는 거죠. 그래서 자, 끝내 실천할 수 있는 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요로 왔습니다. 사요는 존주와 계의를 용부하고 납약자유이면 종무구하리라. 상활, 존주계의는 강류제야이니라. 지금 육사현입니다. 잠시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을 보시면 저희들이 육사묘를 방금 읽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이 바로 육사효입니다. 육사효는 저 초요하고 짝인데 같은 음이라 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육사는 여기 있는 구호와 친할 수 있습니다. 친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이는 초육하고 물론 친할 수 있고 육삼하고 친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고급관리고 이 사람은 임금입니다. 지금은 나라로 따지면 나라 전체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험난함에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도 구덩이고 물러서도 구덩이인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고급관리인 이 육사, 구호임금과 친함을 가지고 있는 이 육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얘기가 육사 효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사는 존주와, 그래서 술통준자입니다. 큰 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통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술, 조그만한 술통, 술 항아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술 한 통과, 술 한 통과 제기 이런 개자의 두이자입니다. 두 제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한 통의 술과 두 제기 그릇,
두 개의 제기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 개의 음식이 있는 거와 제기그릇 두 개에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간략한 상차림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이 아니고 간략한 어떤 상차림이다. 그래서 한 통에 또는 한 사발의 술과 두 제기그릇으로 용부하고 썰용자 질그릇 붙잡니다. 그래서 두 제기그릇을 질그릇에다가 담고 질그릇을 써고 그래서 담는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꼭 썰용자라서 써도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갖다가 담는다고 하고 나벽 자유이면 종무구이니라 드릴납자 간략할약자 몸으로부터 자자 자 바라지 창유자입니다. 이 바라지 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집에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창문이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이 벽에 붙어 있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문으로 가지 문종이로 바른 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도 쓰고 두 번째는 이 여다지 또는 미다지의 문을 통해 가지고 간략한 음식을 들여오는 데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음식은 상에다가 어느 정도 형식과 규모를 갖추어서 상차림을 해가지고 문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바라지 창으로 가지고 돌았다는 것은 간략한 상차림을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바라지 창으로 음식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구호인근과 육사고급관리가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간략한 상차림으로 사심없이 얘기를 나눈다. 대궐에서 하고 있는 독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라지 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바깥으로 나와서 신하의 집에 와가지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간략한 술 한 통과 두 제기그릇의 안주를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바다지 창으로 들여서 사심없이 얘기를 나눈다. 이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고 읽어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 통의 술과 두 제기그릇을 질그릇을 갖다가 쓴다고 하고 자 나벽 자유이면 바라지 창으로 가지고 간략하게 드림이면 형식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사심없이 언언하기 위해서 군왕과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걸 연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종무구이니라 마침내 끝내 허물이 없게 된다. 형식과 절차 때문에 구덩이에 못 벗어나고 정작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언언조차도 못하고 결론도 내지 못하고 형식과 절차에 시간 다 보내가지고 결국은 질곡에서 못 벗어나는 일이 현대에도 허다히 있지 않습니까? 군왕과 신하가 사심없이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고 간략한 상차림과 사심없는 마음으로 가지고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언언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거기에 공자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느냐? 상활 존주계인은 한 통의 술과 두 제기그릇에 먹을 식자는 없지만 두 제기그릇의 음식이겠죠.
그래서 한 통의 술과 두 제기그릇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류제야이니라 사길제자입니다. 강과 유가 사겼다고 합니다. 괴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육사는 음이라 유입니다. 구호는 양이라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강과 유가 서로 사겼다는 것은 육사와 구호가 서로 사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심 없이 국난 극복의 방안에 대해서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흉검 없이 터놓고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구호로 왔습니다. 이 구호는 감불령이나 지기평하면 무구일이라 상할 감불령은 중미대야이니라. 그래서 구호는 임금입니다.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죠. 육사와 서로 사귀고 있는 강입니다. 자, 그래서 감불령이나 중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라서 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수기 때문에. 그래서 감불령이나 구덩이가 차지 않았음이나 지기평하면 이를 짓자 이미기자 평평할 평자입니다. 구덩이가 차지 않았음이나 지기평하면 구덩이가 차가지고 평평해지면 물이 잃어가지고 자 이미 평평해진다고 하면 무구일이라. 구덩이에 물이 차면 구덩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 지표면과 물의 높이가 똑같다면 벗어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 차지는 않았음이나 지기평이면 만약에 유추해석을 해서 만약에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평평하게 잃었다고 하면 자 무구일이라 허물이 없음이니라. 자, 그래서 공자께서 상할 감불령은 구덩이가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미대야이니라. 그래서 가운데 중자 아닐 밑자 큰대자입니다. 중이 크게 크지 못했다는 거죠. 중이 크게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중이 크게 드러나지를 못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인은 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면 조금밖에 못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소득이라고 한 것도 구하면 조금 얻는다고 한 것도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구호가 구덩이가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 아직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차면 벗어나는데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 중미대야라 중도가 또는 중덕이 중도로 해석하셔도 되고 중덕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덕 중도가 크게 드러나지를 못했다. 크지 못했다는 것은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드러나긴 드러나 있는데 크게 드러나 있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육사 고급 대신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자 간략하게 자리에서 흉검 없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효인 상효입니다. 상육은 개용 희묵이니 치우 총극하야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상활 상육실도는 흉삼세야 이니라. 초요에도 실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요에도 실도라는 말이 있었고 상효에도 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효변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초육이 구로 변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흘러야 되는데 흘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도라고 한 겁니다. 여기도 상육이 효변이 일어나가지고 상구로 이렇게 바뀌면 막혀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참고해 주시고 이 상육의 내용을 보시면 상육은 자 멜개자입니다. 자 썰룡자에다가 세곱실 휘자에 두곱실 묵자 희묵입니다. 희묵이라는 말은 세곱실로 묶은 줄과 두곱실로 묶은 줄을 또다시 묶은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동아줄입니다. 그 무지하게 튼튼한 동아줄 배에서도 많이 쓰죠. 그 동아줄은 세곱실 줄과 두곱실 줄을 또 묶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 멜개자 썰룡자 매는데 썼는데 어디에다가 맸느냐 동아줄에 맸습니다. 동아줄에 맴이니 치우총극이라 둘치자입니다. 그리고 자 까시나무 총자에 까시나무 극자입니다. 합쳐서 까시덤불입니다. 자 그래서 택수공계에서도 저 까시덤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시나무 질자에 까시나무 옛자를 써서 거기서는 거우 질려라고 했죠. 그래서 질려를 까시덤불로 읽어냈고 중수관계에서는 총극이 까시덤불입니다. 그래서 동아줄로 가지고 맴이니 까시덤불에 둔다 하야 택수공계의 진려도 까시덤불이라는 건 소인지도입니다. 중수관계에서도 소인지도입니다. 성인지도를 따라가서 행류상해야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마음으로 행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인지도에 둔다면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항상 계사와 단사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마음으로 형통하고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는데 여기는 동아줄로 맸습니다. 동아줄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동아줄로 매가지고 까시덤불에 뒀습니다. 그 튼튼한 동아줄로 소인지도에다가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라도 석삼자 해세자라 3년인데 주역에서 3년이라는 말은 오랫동안이라는 뜻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은 거의 영원히에 가까운 뜻이고 3년이라는 건 오랫동안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라도 3년이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얻지 못함이니 벗어나지 못함이니 흉하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인지도를 믿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 과단성 있게 행해야 벗어나는데 튼튼한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까시덤불에 뒀으니 여러 해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얻지 못하니까 흉하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상활 상육이 도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동아줄로 묶어서 소인지도에 뒀다고 하는 것은 자 흉 삼세인이라 그래서 그 흉이 오래민이라 또 3년 동안 오랜 동안 흉암인이라 어느 쪽도 해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중수관계 육효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각 효별로 부덩이에서 벗어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성인지도에 의지를 하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하면 허물이 없고 벗어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초여에서처럼 내 생각대로 하면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상육에서는 동아줄로 매가지고 까시덤불에 뒀으니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더라도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소인지도를 버리고 성인지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접해가지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통해서 경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자각함으로써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소인지도에 의지하지 않고 가시덤불에 두지 않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행동해가지고 구덩이에서 진퇴양난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자 설명하는 저도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새기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경의 마지막 괴인 중화 이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화 이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태워져 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지게 되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래서 해와 달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 초목은 땅에 자리 잡고 사람은 성인지도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화 이깨입니다. 긴 시간 중수관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